안녕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하면 도움되는 거북목 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영상 보시고 잘 따라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 등을 계속 움직여서 모빌라이즈 해주는 운동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양쪽 날개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액티베이 시켜줘서 목을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TYLW라고 하는데, 우리 몸으로 이렇게 T, Y, L, W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YLW는 우리 양쪽에 있는 날개뼈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근육들을 운동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여기 위에까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먼저 T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몸으로 T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양쪽 팔 이렇게 돼 있고 T가 됐죠. 이 상태에서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날개뼈를 살짝 스퀴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릴리스 해주고요. 또 다시 또 스퀴즈해서 하나, 둘, 셋또 릴리스 해주고요. 또 하나, 둘, 셋 하고 릴리스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번을 하시는데 하실 때 중요한 게 뒤로 스퀴즈를 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갈 때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떨어져도 안 되고요. 딱 T가 유지된 상태에서 스퀴즈 하고 그 다음에 또 릴렉스 되고 스퀴즈 하고 릴렉스 되고 요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Y입니다. 그래서 Y는 Y에서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Y를 쭉 만들어 주면서 끝에서 양쪽에 숄더 블레이드를 살짝 스퀴즈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고요. 다시 올라오면서 쭉 올라오면서 Y를 만드시고 날개뼈를 살짝 스퀴즈 해주시고 하나, 둘, 셋 하고 내려가시고 항상 힘을 줄 때는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올라오시고 홀드하시고 내려가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Y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뼈를 살짝 스퀴즈 해주시고 내려갈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자, 또 올리면서 또 내려가면서 들이마시고 네. 이걸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 양쪽의 날개뼈가 앞으로 밀려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날개뼈는 중간에 위치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딱 스퀴즈 해주는 요 포지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TYLW에서 L입니다. L은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L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꿈치가 양쪽 몸통에 딱 붙게 만드셔서 L자를 만드시고요. 똑같이 날개뼈를 스퀴즈 하면서 숨을 내쉬고요. 코로 또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다시 돌아갈 때 이렇게 앞으로 라운드 숄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퀴즈 하시고 딱 중간까지만 가시고 또 스퀴즈 하시고 또 중간까지만 가시는 거예요. 다음은 TYLW에서 마지막 W입니다. W는 우리가 양손으로 이렇게 해서 W를 만들 텐데요. 중요한 거는 W 만들 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깨가 다 내려간 상태에서 W를 만드시고 이 팔꿈치는 몸통에서 살짝 떨어져야지 W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똑같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날개뼈를 붙이셨다가 또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쉬고 다시 또 내쉬면서 스퀴즈 하시고 코로 들이마시면서 다시 돌아가시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어깨가 다
다시 라운드 숄더가 되면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항상 이 기본 자세는 살짝 어깨가 펴진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10번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시면은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날개뼈를 중심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운동이 된다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이쪽에 느낌이 하나도 없이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잘못하시는 거고요. 하시고 나서 여기 이쪽이 너무 뻐근하다. 그러면은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운동은 매일매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했었던 우리 등을 이렇게 익스텐드 해주고 모빌라이즈 해주는 운동에 이어서 이것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 거북목이 없어지고 요 주위에 있는 요 통증들, 시작이 바로 딱 여기거든요. 그 통증들도 점점 없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하면 좋은 거북목 운동 세 번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